이건 너무 빠른 것 같은데. 아니, 그런 타이밍은 인간이 편견이 만들어 놓은 거야. 우리가 함께 겪은 일을 생각해봐. 좋아한다고 대답하기 쑥스럽겠지. 이건 뭐야? 뭐 좀 묻은 거야? 마사지 했구나?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. 괜히 말 돌리지 말고. 맞아.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좋아해. 근데 그건 예쁜 추억 같은 거야. 고향에서 잠깐 만나면 좋은 거? 나는 서울에서 사는 홍나리는 잘 몰라. 알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아. 남남이라고 생각해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여기에 있는 나, 서울에 있는 나 둘이 다르다는 거야? 다르지.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딸, 어린 시절 내가 좋아했던 홍나리지만 서울에 있는 홍나리 씨는 내가 전혀 모르는 여자야. 아니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? 난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? 나는 어머니 딸이 아닌 홍나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.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자주 안 왔으면 좋겠어. 가게 일하는 애들도 나도 남자들이라 사실 다들 불편해. 전혀 관심이 없다고?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. 안고 달리고 서울까지 찾아오고 울면 달래주고 씨뿌려주고 아프다면 챙겨주고 위험하다는데 새아버지 행세까지 하잖아.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놓고 나만 살렸어? 나만 그런 거면 하... 쪽팔려. 할 말 없으면 좀 놓지. 할 말 남았어. 그래도 여기에 있는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니까. 고백? 고백했잖아. 그럼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홍나리를 알아가면 되겠네. 내가 아주 자주 연락할게.